수능특강 23강의 4번 시작하겠습니다. Art programs sometimes do not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mpetence and helping to formulate meanings. 아트 프로그램입니다. 예술 프로그램 또는 미술 프로그램은 때때로 뭐 하지 않겠냐면요. Make the most of 하지 않습니다. 자, make the most of something은 위에 적어놨죠.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술 프로그램이 최대한 뭐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냐면 많은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자, 무슨 기회입니까? 능력을 developing 개발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formulate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능한 많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떨 때의 경우냐면 이것은 특히 어떤 경우냐면 뭐뭐 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할 때요? 뭐할때 앞에 있는 거가 되냐면 뭐할때 이렇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되냐면 그것들이 뭐이 뒤에 있는 것보다 더 가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이 뒤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을 때 그러하더라라는 말이죠. 자, 뭐에 그치지 않는 겁니까? 뭐보다 더 가지 않는 거예요. The surface exploration of materials and processes. 자, 이 surface exploration 그냥 겉모습만 그렇죠? 겉에만 탐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피상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죠. 이 materials 물질 또는 재료입니다. 물질 또는 재료와 과정에 대한 피상적인 탐구에 그치지 않을 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뭐예요? 아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아트 프로그램이 그 아트에 사용되는 materials 물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과정 그런 아트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미술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 피상적인 탐구에만 그치지 않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요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또뭐할때 그렇게 되냐면 첫 번째 when과 두 번째 when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 그러한 경우가 일어난다. 그렇죠? 특히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또 대의가 나옵니다. 아트 프로그램이죠. 아트 프로그램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겁니까? On the lif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삶과 흥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술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재료와 과정에 대한 피상적인 탐구만 하고 그리고 미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삶과 흥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앞에 있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Exploration needs structure and sequential lesson planning to lead to deep understanding. 자, 이 탐구라는 것은 그래서 자, 이 피상적인 탐구가 아니라 자고로 원래 탐구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차적인 그 순서대로의 레슨 플래닝 수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lead to deep understanding. 깊은 이해를 이끌기 위해서요. 그렇죠?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탐구라는 것은 원래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조라는 것이 필요하고 순차적인 수업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우리 문법이랑 어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make the most of something이라는 어휘 설명드렸고요. 그첫 번째 문장에서 many possible opportunities라는 명사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자, for라는 전치사의 동명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죠. 아니, 동명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developing 첫 번째 동명사가 나왔고, helping이라는 두 번째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개 이렇게 병렬 구조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ompetence를 developing 하는 기회, 그리고 뭐 하는 기회? 의미를 formulate 하는 것을 돕는 기회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가 여러분, 앞에 for라는 이 전체 구가 앞에 있는 opportunities 꾸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ormulate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다, 형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어떤 거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다, 공식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라는 녀석이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의미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elp 다음에 여러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help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help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었고 여기 있는 to 부정사의 to 뭐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helping to formulate도 되고 helping formulate도 된다. 2가 생략해도
다투려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this is the case. 자, something is the case. 어떤 것은 그러하다. 그죠? 어떤 것은 그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그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하다, the case라는 그러하다라는 말은 어디 남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앞 문장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when 할때 그러하더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ay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아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렸고, 두 개의 왼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절과 절이 연결되는 병렬 구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to lead to something. 자, lead to는 뭐뭐를, 뭐뭐를 어떤 결과를 나타, 어떤 결과로 뭐뭐로 귀결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When such structures are omitted. 자, 이러한 구조들. 앞에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탐구라는 것은 구조가 필요하고 순차적인 수업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구조들이 만약에 뭐할 때요? 생략이 omitted, 생략이 될 때, fundamental learning about art and imagery is lost. 자, 근본적인 배움입니다. 뭐에 대한 배움이냐면 예술과 이미지에 대한 배움이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구조도 앞에 말했던 그런 구조들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조들이 생략이 돼 버린다면 이런 아트와 예술이라는 것과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art activities become superficial busy work. 그리고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superficial, 피상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자, 피상적인 busy work가 된다. 피상적인 busywork라고 하는 것은 바쁘기만 하고 별로 쓸모없는 일이라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명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생략된다면 예술이라는 것과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피상적인 바쁘기만 하고 별로 쓸모없는 일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Curricula should be sequenced in such a way that children are first helped to explore the qualities of materials in depth. And then help to use this knowledge in making images of importance to them. 문장이 좀 긴데, curricula라는 것은 어떤 명사입니까? curriculum이라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curriculum의 복수형이거든요. curriculum가 복수가 아니라 curricula가 복수예요. 교육 과정은 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should be sequenced. sequence하면 여러분 아까 sequential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었잖아요. 그놈의 동사형인데 순차적으로 배열하다, 순서대로 나열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교육 과정은 어떻게 배열되어야 되고 어떻게 다 조직되어야 되냐면 in such a way that 이하하는 방법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자, that 이하의 그런 방, that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하도록 도움을 받는 거냐면 재료의 그런 가치들을 탐구하도록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료의 가치를 어떻게 탐구하는 겁니까? In depth. 부사죠. 전치사고 부사구로 상세히 자세히입니다. 재료의 가치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먼저 탐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helped. 도움을 또 받는 겁니다. 자, 뭐 하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재료의 가치라는 것을 먼저 상세히 탐구하게 돼서 얻는 지식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커리큘라가 조직되어야 되고 배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문장 좀 길어서 다시 한번 대충 전체적인 구조 해석하는 방식 말씀드릴게요. 교육 과정은 배열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아이들이 먼저 요렇게 요렇게 하도록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배열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Unless image making is directed towards concrete and personally significant experiences,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 자, 뭐 하지? Unless는 여러분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잖아요.
뭐 하지 않는다면입니까?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자, direct 하면 여러분 뭐뭐를 향하게 하다는데 is directed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향하지 않게 된다면 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로 향하지 않는 겁니까? toward는 뭐뭐로라는 말이죠. 자, 어디로 향하지 않게 되는 거냐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significant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향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아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children의, 아니면 학생들의 흥미와 삶에 연관되어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children들에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 의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밖에 없는 겁니까? 초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과 흥미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만드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아트 액티비티잖아요. 원래 아트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 포인트잖아요. 이 의미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말해 예술 교육에 있어서 초점이 그냥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약한 초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원래 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의미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의미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재료를 어떻게 탐구해야 돼요? Surface exploration이 아니라 deep exploration. 아니면 그 구체적인 굉장히 exploration that is significant to children. 이렇게 이런 그런 탐구 과정. 좀 자세한 탐구 과정.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children의 삶과 흥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아트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원래 바라던 목적이잖아요. 능력을 개발하고 의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 어휘랑 문법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when절을 보시면요. omi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omit는 여기서 be omitted라고 지금 PP로 되어 있는데, 자, omit은 동사로 뭐뭐를 생략하다, 뭐뭐를 빠뜨리다라는 말이거든요. omit은 동사로 생략하다, 뭐뭐를 생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hen절이 이렇게 나왔고요. 주절이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두 개의 절이 주절이 되겠죠. superficial busy work. superficial이라는 단어 반드시 우리가 고딩으로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비상적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문장이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일단 좀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일단 주어 동사는 요 녀석들이고요. in blah blah way 하면요. 뭐뭐하는 방법으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in 뭐뭐뭐뭐 way. 뭐뭐하는 방법으로인데, 그래서 in such a way, 그러한 방법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이거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대절을 보니까 여러분 way라는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고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거든요. 뒷문장 제가 설명드릴 거겠지만 뒷문장이 완전한 절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대세의 정체는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대절이 수식을 하면 되고요. 대절이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끝까지예요. 대절이 여기부터 끝까지 문장 구조가 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children are first helped. 자, helped. be 플러스 뭐 pp잖아요. 그렇죠? be 플러스 pp 구조입니다. 자, helped 첫 번째 pp 나왔고요. and then helped 두 번째 pp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are helped and then are helped. 두 가지의 help, 그러니까 이 동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비동사는 똑같은 반복이 되니까 생략을 한 것이고요. helped는 그냥 두번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요?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뭐 하도록?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explore 하도록 첫 번째로 도움을 받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helped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to use the bomb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러한 지식을 in making images,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앞에 교육 과정이 시퀀스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in 다음에 making, ing가 나왔어요. 그렇죠?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많은 데 있어서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계속 어떤 구조가 나왔습니까? are helped to가 나왔잖아요. are를 그냥 비동사로 쓸게요. be helped to 부정사. 그렇죠? 자, 요거 능동의 구조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능동의 구조는 원래 어떻게 됐었냐? 어떤 녀석이 be helped 부정사가 된 겁니까? help 목적어 to 부정사가 be helped to 부정사가 된 것이죠. help 목적 to 부정사 뭐였죠? 명사가 뭐뭐 하도록 도우다. 그죠? 명사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능동의 형태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helped가 be plus pp로 간 다음에 to 부정사는 고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be helped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f importance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them은 아이 children이거든요. children. them은 children이고요. 자,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요거 저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날까요? 자, 어떤 녀석들은 특히 of라는 녀석은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보통 나오면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보더라? 형용사라고 보면 된다. 형용사로 봐도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of importance 하면 어떤 형용사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important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of help라는 명사가 나오면 어떤 형용사로 helpful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전에 설명을 할때 여러 개좀 예시 두어 가지 적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of importance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우리 보통 if not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데 unless는 사실 if not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unless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뭐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 except의 의미가 좀더 세더라라고 우리가 명용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한글로 해석하는 방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unless가 나왔으니까 unless 자체가 원하지 않는다면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의 주어 동사에 부정이 없어도 원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부정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image making is directed. 이미지 메이킹이 unless가 없으면 image making is directed라는 어떻게 해석돼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지만 unless가 붙어 있으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4번 끝내겠습니다.